이렇게 큰 돈을 쓰고 어쨌든 구단에서도 굉장히 큰 결정을 내리게 된 셈이잖아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신났을 한 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네, 이 소식 들으셨을 때좀 어떠셨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알지 못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8년 정도를 사실은 관심에서 좀 멀어졌던 부분이어서 연고 이전이 되면서 주위의 친구들 통해서 이제 처음에 들었죠. 이제 들어왔다. 서울이 다시 왔다. 같이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뭐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좋은 환경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경기장에서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구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팀이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뻤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해서 이제 아들이 우리나라 나이 2살 때부터 제가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축구장 시즌 회원권을 하면서 했고. 이제 경선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화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런 FC 서울의 약간 특징적인 것들이 또 마침 옮겼을 때, 상암으로 옮겼을 때 조금씩 또 나오기 시작을 한게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예, 그렇죠. 여기 계십니다. 예. 이 정말 파격적인 행보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고요한 어린이를 발탁한 정말 대승적인 결단이 있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때 뭐 파격적이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어린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사실은 그때 중2 그쯤이셨을 거예요. 그죠? 뭐 이청용 선수라든지 고요한 선수라든지 고명진 선수라든지 그 굉장히 어린 유망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팀에서 키우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선수들을 그냥 키우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프로 무대에서 뛰는 경쟁력 있는 선수로 만들겠다라는 그 적극적인 의지와 행보를 보였던 시대라고 볼수 있겠고요. 아마 그때 감독님이 좀 관여를 하셨죠. 선수들 좀 살펴보고 스카우트하고 하는 뭐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이 나는데, 요한이 같은 경우나 청룡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선수를 보고 조 사장님한테 이제 이런 어린 선수들이 있는데 한번 좀 보고 선택을 하는 게뭐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린 선수들은 거의 한 멤버 가깝게 이제 해서 철저하게 클럽 시스템으로 이제 선수를 클럽에서 키운다는, 학원이 아닌 클럽에서 키운다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조강래 이제 지금 대구 사장님이 조금 이제 아이디어를 내셨고, 구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단에서도 이제 그 정책을 한번 시도해 보자. 그래서 이제 시도했던 거고, 아무튼 그 당시에 너무 사회 이슈라 그럴까? 어쨌든 학업을 포기하고 이게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게 찬반이 되게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선수들이 아마 되게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예, 자신의 어떤 인생을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는, 제가 선택도 했지만은 그 결정을 한 선수가 정말 대단하고 좋은 기억들이 있는 거죠. 네, 뭐 지나고 사실 나서. 저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진로, 인생의 나의 향방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건 굉장히 좀 중대사인데, 그때 뭔가 나는 선수로서 성공을 하고야 말겠다라는 자신이라든가 확신이 좀 있었던 상황일까요? 사실 저 당시에 운이 좋게 정말 프로팀에서 테스트를 볼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제 모습을 오로지 3일 안에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 모습을 정말 이영준 선생님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또 프로 입단 제의도 해주셨고, 근데 마냥 좋을 순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업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부모님 그 학업을 포기해서까지 아들을 꿈을 위해서 저렇게 도전을 너무 어린 나이에 보낼 건지, 이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걱정 많이 하시고. 근데 또 저는 프로 선수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고, 좋은 지도자분들 그리고 좋은 형들 선배님들이랑 함께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좋은 선수가 되고 싶어서 이 길을 택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뭐 어쨌든 조광래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이 선수들이 정말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당시에 제가 정말 이런 말을 오랜만에 꺼내보는데, 오빠 부대가 당시에 되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 당시 이런 팬덤 문화 이런 것들이 기자님들이 보셨을 땐 그 시선으로는 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삼스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한국 축구에서 오빠 부대가 등장을 좀 주기적으로 해요. 뭐 그 시절의 특징적인 건 뭐였냐면 오빠 부대는 말 그대로 오빠를 외치는 그 팬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급하셨던 선수들이 어리고 젊은 선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팬덤의 그 연령층도 굉장히 좀 더 어린 친구들이 좀 많아진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언론에서 기자들이 가장 쓰기 좋은 건 대결구도인데 그 시절에는 FC서울의 누구와 누구를 대결구도로 만들어도 이슈가 됐다. 특히 2005년에 박주영 신드롬에 가까운 그런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상대 팀도 박주영을 전면에 내세운 그 대결 구도로 또 홍보 마케팅을 하기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FC서울이 부산에서 원정 경기를 간다 그러면 박주영 대 안정환, 뭐 포항에서 경기를 하면 박주영 대 이동국 이런 대결 구도도 좀 형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축구가 좀 남자들이 즐기는 데 익숙한 종목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성 팬들도 굉장히 그때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열기에 힘입어서 어쨌든 우승도 또 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네. 당시에 이 컵대 우승을 거머쥐었을 때 좀 심경이 어떠셨어요? 사실 그때는 제가 어려서 경기는 나서지 못했지만 이제 위에서 보면서 속으로 많이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저기 그라운드에서 뛰면서 저 멋지게 저 트로피도 들어보고 싶고 저 선수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렇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뭔가 동기부여가 더 막 일어나는. 그게 바로 이제 서울 복귀 3년 차에 이룬 우승이었는데,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서울의 전성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잖아요. 아, 정말 대단했죠. 네. FC 서울의 역사를 보면 아마 때 가장 큰 도약이 이루어진 시기가 아닌가. 특히 그 시기가 기원이 되는 시점이 이제 균일슈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감독의 커리어 자체가 일단은 너무나 대단한 세계적인 명장이셨고 추구하는 축구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축구를 하면서 어떤 뚜렷한 전술적인 색깔을 보여준 그 리더십을 보였는데 뭐 앞서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시절에 굉장히 두드려졌던 게 어린 선수들을 과감하게 주전으로 기용을 하면서 그 선수들로 만들어내는 퍼포먼스가 재밌으니까 관중들이 훨씬 더 이제 호응이 커졌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데 그 FC서울이 굉장히 어떤 화려한 축구를 구사하던 시기에 사실은 대단한 또 라이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수원이라는 수원 삼성이라는 이 라이벌이 있었으니까 이 두 팀이 붙으면 거의 이제 폭탄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K리그에서는 이제 가장 강력한 화학 작용을 일으키는 그 라이벌전으로 완전히 상징적으로 이제 좀 이슈몰이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재밌으니까 재밌다 입소문이 나니까 이제 매체에서도 계속해서 다룰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축구랑은 약간 거리가 있던 사람들까지 뭔데 한번 보러 갈까 이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뭐 FC서울이 뭐 대진이 빅매치다 이러면 그 큰 구장이 만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뜨거운 그 흥행의 연속이었던 시절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매번 말씀드리지만 FC서울은 기네슈 감독님이 계신 전과 후로 많이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기네시 감독님이 오시고 나서 FC서울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고 기성용이든 이청용이든 고명진이든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 젊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기용하시면서 우리 또 한국 축구의 자산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해 주셨고 또 많은 발전을 해주셨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욱 선수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 FC서울은 이 기네시 감독 부임 전과 후로 좀 나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이후에 정말 찬란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토양을 잘 다져놓고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2010년도에는 리그 우승, 컵 우승하는 더블 우승의 그런 기쁨을 맛보고요. 이때 당시 이제 넬로 빙가다 감독이 지휘를 하던 시절인데 승률이 71%예요. 당시의 기준으로는 K리그 역대 최고 승률로 우승을 했던 시즌이고요. 여기서 이제 서울로 옮겼던 목적이 달성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 홈경기 평균 관중이 이제 3만이 되는 워낙 그 상암 경기장이 6만 수용이 가능한 엄청나게 큰 경기장이어서 사실은 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체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3만은 엄청난 그렇죠.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이제 2012년이 돼서는 리그에서 우승을 또 극적으로 하죠. 그 다음 시즌 13년도에는 또 챔피언스 리그에도 나가서 사실 좀 결승에서 좀 아쉽게 그 준우승에 그쳤지만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성과를 냈고요. 굉장히 좀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전체적으로 정말 황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를 어쨌든 함께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두 분께서는 이 FC 서울이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좀 자부심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가장 많이 느끼셨을 때가 어떨 때인지 한번 감독님부터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결과 내고 좋은 축구하고 수원 삼성하고 이제 슈퍼매치 같은 거 하면 뭐 4만 5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너무나 예, 자랑스럽고 예, 내가 FC 서울 출신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팬들을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구단이고 매치를 항상 승리하겠다고 하는 어떤 열정 같은 것들이 보여졌을 때 팬들하고 하나가 되는 어떤 모습들 되게 현장에서 보면 되게 아름다운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너무나 좋죠 저는. 네. 사실 서울이라는 팀은 선수들이라면 모든 모두 오고 싶어하는 클럽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또 아무나 올 수 있는 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매치라는 솔직히 프로 선수라면 슈퍼매치 경기를 뛰어봐야 뭐 리그를 뛰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속된 말로는 그렇죠. 뭐 그런 경기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팀에서 그리고 좋은 선수들 그리고 우리 수호신 팬분들이랑 많은 스토리를 써왔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저는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게 저한테는 큰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영광의 순간들을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를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꼽으시는 거네요. 제 축구 인생에서 이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서울에 있으시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2010년도 때는 제 축구 인생을 걸고 준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시기였고 그 당시 때 이제 워낙에 멤버들이 두텁다 보니까 뭐 어느 누가 벤치에 있는 어느 누가 경기를 먼저 나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선수층이 두터웠기 때문에 어쨌거나 좋은 선수들이 있었고 좋은 감독님이 계셨고 또 좋은 프런트에서 좋은 지원들을 받았었기 때문에 또 우승까지 가능했겠지만 뭐 제 스스로는 흔히들 말하는 황금 에피소드의 황금기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일원 중에 한 명으로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FC서울이 가져갔던 많은 이 스토리들과 이런 화제성들이 정말 컸을 것 같은데 이 리그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영향력을 좀 행사를 했을까요? 제가 이 질문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리그 전체라기보다는 저는 일단 한국 축구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 2010년대에 한국 축구를 상징하는 어떤 이름들이 있는데 네 글자로 혹시 있으실까요? 이름을 네 글자로요? 네. 네 글자. 아니, 뭐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로 성질이 급해서 네. 네, 말씀을 드리면 양박 쌍룡이에요. 아, 양박 쌍룡. 양박 쌍룡 아시죠? 박지성, 박주영. 기성용, 이청용인데 이성용.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거론되는 4명 중에 3명이 FC서울 출신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대표 선수들이 FC서울을 소속으로 혹은 FC서울을 거쳐서 대표팀이 된 대표 선수가 되는 그런 어떤 코스들을 계속해서 밟았고 뭐 어떤 선수라도 이슈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인터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